안녕하세요.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중소기업 청년 대출, 즉 중기청 80과 중기청 100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중기청이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.2%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. 먼저 중기청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보증금의 80%까지 받을 수 있는 중기청 80과 보증금의 100%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중기청 100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점이 바로 보증기간에 있는데요.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진행하는 중기청 100%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진행하는 중기청 80%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은행에 중기청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 중기청 80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왜냐하면 중기청 100은 허그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. 허그 요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? 임대인은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고 공시지가 126%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기청 100은 사실상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아래 허그보증과 HEF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중기청 대출은 처음 2년을 이용한 후 1회 연장하여 총 4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2회 연장 취급 시, 즉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 금리로 전환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기초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보증금의 100%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막상 이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. 이 중기청 대출 상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